어디 갈까요? 어, 또 어디 가네. 어디 바삐 또 갑니다. 아, 편의점. 에, 편의점 갔네요. 어, 되게 크다. 여기 지점을 내 옛날에도 많이 왔었는데. 아, 여기 밥 종류가 많아. 오늘 나 밥 종류 해야 되는데. 잠깐만, 시장조사. 시장조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번 주 주제가 밥이잖아요. 이야. 그래, 지금 삼각김밥도 한번 볼까? 삼각김밥? 아, 삼각김밥 너무 좋아. 소울푸드지요? 네, 소울푸드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요, 우승 메뉴가 나오면요. 메인 자리. 저 메인 자리 중심에 여러분의 메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냥 딱 가운데 이태곤 이렇게 딱 그냥 아~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스포하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기운을 내시라고. 청양 참치 마요. 이거 맛있겠다. 속. 아, 이게 증정 행사도 잘 돼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아, 모두 같이 사진이라도. 뭐. 안전 증폐인가 보다. 어. 이제 떨려서 얘기 못 하니까 먼저 이렇게. 아유. 제가 지금. 아, 네네. 아, 그럼요. 어머니. 아, 오늘 보시다가 저게 누군가 싶은. 제가 찍을까요? 어미들 더 좋아하지.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네, 네, 그럼.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사랑을 주는 법도 많이 할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맑고. 응. 자, 일단은 청양 참치 마요부터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우와. 여기 보니까 청양고추 다진 거랑 통깨랑 고추 다진 거, 당근 많이 들었네요. 매콤하니 맛있네. 아, 저기다 라면, 컵라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컵라면? 네. 국룰이죠? 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비주얼, 나 안에 살짝 봤는데 대박. 왜, 뭐야, 왜, 뭐야? 왜? 우와! 우와! 달걀! 너무 이쁘겠다. 이게 달걀 지단 해가지고. 아, 진짜 안 되는 게 없네, 요즘에. 다 되는 거. 참 별게 다 있어.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달걀이 한 수네. 전주비빔 너무 맛있어. 쌀, 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힌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떤 그 재료의 양념을 밥에 같이 밑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찜닭 덮밥이면 맞아, 맞아. 찜닭 양념. 양념을 밥에 같이 밑간을 한다거나 해서 이 밥을 같이 양념과 버무려서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이에요. 감사합니다. 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 하겠습니다. 네. 배우 배신아 씨, 어랑 다시 말해요. 그리고 배우 옆에 우리 하연 씨. 네, 그리고 배우 이태근 씨. 저 이렇게 붙거든요. 1등입니다. 제가 1등입니까? 1등입니다. 제가 1등입니까? 감사합니다. 축하를. 예, 좋아요. 아싸. 좋은 기운 받고. 어촌마을, 어촌마을 어디에 서서 여기가 콘서트 자리지. 기원하는 신도배기, 신도배기, 신도배기. 아, 감사합니다. 1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